이게 박정희 기념 재단, 기념관, 정식 명칭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여기는 기념관 안에 박정희 도서관이고요. 아마 전 세계 국내에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느냐. 박정희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첫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아주 사상사에 큰 획을 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 이 발제를 해주신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님은 평생 주자학만 연구하신 분입니다. 동양철학 중에서도 주자학을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은 퇴직하시고 우리 현대사의 사상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 하셨을 때 5공화국 재평가 첫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사상가로서 평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어떤 분이냐 국가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인가 그런 교수님 앉으시죠 그런 어떤 아주 흥미로운 어떤 우리 어떤 논쟁에 어떤 담론에 큰 어떤 전선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론단은 담론. 우파에서 과연 우리 우파도 사상과 이론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애국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하니까 교수님이 준비해온 글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교수님이 천천히 읽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을 집중해서 듣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맥락을 놓치시면은 그 인쇄물을 따라잡아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문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플로우 질문은 다 끝나고 나서 여기 그 커피숍에서 한 시간 정도 티타임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대충 한 4시 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티타임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상황을 봐서 휴식 시간을 가질지는 제가 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 통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 오늘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이 세미나를 촬영을 해서 박정희 기념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뜻깊은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2회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 근대화 현장의 사상가 박정희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발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이신 우리 최진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희는 워낙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한 며칠 잠을 자지 못했고 덕분에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그래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정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은 박정희는
독재자이고 친일파다. 나쁜 놈이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 영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도파 내지 우파에 속하는 분들의 연구는 이렇습니다. 경제는 그래도 잘했지 않느냐. 그 정치는 나빴지만 경제는 잘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중도파 내지 우파에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이론화시킨 것이 발전국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90년대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전국가론이 뭔가 하면은 권위주의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과연 권위주의 정부였는가? 박정희 정부가 과연 독재 정부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가 들었었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과 시대 상황을 밀접하게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정부 18년 동안 끊임없이 안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70년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반정부 세력, 우리가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반정부 세력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세력인가? 이 점을 고려한다면은 박정희 정부의 정부를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혹은 독재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도대체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70년대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에서 나온 학생들의 그 성명서를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부 무슨 이야기인가? 민족주의, 민중주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인의 자유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 반정부 세력이 추구했던 방향이 뭐냐?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은 박정희 정부를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박정희를 새롭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박정희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했던 아주 드물게 보는 사상가입니다. 그것은 박정희가 남긴 글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도 그런 박정희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좌파는 물론이고 우파까지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까지도 그 발전국가론을 뭔가 하면 정치는 독재고 경제는 자유였다. 정치는 잘못했지만 경제는 잘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파들 사이에 대세를 이루고 우파학자들 사이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발전국가론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발전국가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시작했는가? 임반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2017년 하버드 대학에 박사 논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몇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은 근대화 현장의 사상가 박정희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입니다.
의자의 사상가가 아니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사상가가 아니고 암체어에 앉아 있는 사상가가 아니고 현장에서 목숨 걸고 뛰는 사상가 박정희입니다. 첫 번째, 저는 5.16이 나던 1967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12.6이 나던 1979년은 대학을 마치고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집권 시기는 제 학창 시절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박정희를 칭송하는 말을 주위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어떤 교수님도 저한테 박정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역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지겨워했고 증오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하고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7년 60항쟁 무렵에 과격한 구호가 이때 온갖 그 공산주의에 가까운 아주 좌파 구호가 나올 게 다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저는 박정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사이 태극기 시위에 참여한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저처럼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박정희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좌파는 박정희를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비극적 영웅입니다. 영웅은 영웅인데 매우 비극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박정희에 대한 어떤 연구도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웅성 그리고 비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박정희는 어떤 인물인가?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의 비극은 처참한 빈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50년대, 60년대에 겪었던 빈곤은 우리 현대사회 모든 비극의 대단원이 바로 빈곤입니다. 박정희가 5.16을 하고 이 빈곤 극복, 이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빈곤을 극복하겠다라고 한 이 그 이야기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극복하겠다.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그 빈곤 속에 19세기 말 이래 우리 근현대사의 모든 비극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61년 국민소득 $82 농업 외에는 제대로 된 산업이 없었습니다. 정부 예산의 절반은 미국 원조입니다. 박정희는 5.16 뒤에 정부의 실상을 보고는 도둑맞은 폐가와 같다 라고 하면서 혁명 괜히 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도 없고 중산층도 없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항거에서 일어난 4.19의 주체 세력은 중산층 시민이 아니고 자기 부모한테 공납금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반정부 세력의 핵심은 중산층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4.19는 도대체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의거였던가? 자유민주주의 그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4.19가 무슨 4.19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이 한반도에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15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의거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천연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인 분단국가의 위협, 안보 위협이 계속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집권 18년 만에 이 가난한 농촌 사회를 일으켜 세워서
무방한 산업사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걸 근대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누구냐? 근대화 혁명가입니다. 이 조갑제 씨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조갑제 씨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아직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정도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이룬 경제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직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시장경제와 수출주도 발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있었다 해도 산업화에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세력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 그 60년대, 70년대의 학생 지식인 세력, 반정부 세력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산업화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근대화에 반대한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근대적인 세력입니다. 두 번째, 희생된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인가? 그들이 희생됐다고 말하는 그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냐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에 가까울 것입니다. 두 번째, 박정희의 그 위대한 행동, 가난한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꾼 그 위대한 행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박정희의 위대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위대한 사상이 없이는 절대 위대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위대한 행동인이기에 앞서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사상은 박정희가 남긴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의 그런 매우 단정하고 간결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화려한 수식이나 현학적인 데가 전혀 없지만은 사태의 정곡을 찌르는 데서 오는 박력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즉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걸친 고뇌와 사색이 배경에 깔려 있어가지고 읽을수록 깊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의 그런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과 같은 그 이상으로 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에 걸쳐가지고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주자학이 지배하던 조선조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박정희가 남긴 글도 그 이승만의 이 책만큼이나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도 박정희의 글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아도 저기 조갑제 씨도 마찬가지고 그 호주에서 박사 논문을 쓴 김형아 씨도 마찬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카스 에커트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박정희의 글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5.16 직후에 쓴 60년대 초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국가의 진로에 대한 구상이 그때 이미 완결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자기 사상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실천에 옮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60년대 초 5.16 혁명할 적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완성을 했을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1950년대 한 10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면서 울분에 차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때 자기의 사상을 좀 완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와 박정희를 그 따랐던 그 군인들의 사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민족주의 더하기 자유주의입니다. 박정희는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입니다. 박정희 휘하의 군인들도 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민족주의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에다가 뭘 덧붙이는가? 자유주의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다음 그 박정희에 반대했던 학생과 지식인들의 사상의 핵심은 뭔가? 이 사람들도 다 아주 열렬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들은 뭐하고 손을 잡았는가? 민중주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민중. 여러분 민중신학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60년대에. 70년대에 민중사학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민중민족이요. 예, 민중, 민족, 민주. 80년대까지.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는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이 두 가지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한국의 지식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족주의, 민중주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나온 그 반정, 민주화 세력이 떠드는 사상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박정희는 자유주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쪽은 민중주의, 사회주의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족주의의 성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민족주의를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국가주의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처음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내셔널리즘이 생겨났을 때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로 갑니다. 근데 프랑스보다 후진국이었던 독일은 다 자기네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식 그 내셔널리즘은 종족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영훈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반일 종족주의 비슷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반정부 학생 지식인들의 민족주의가 바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쪽으로 종족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반일종족주의 이런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박정희의 생각은 조선시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는 인욕에 대해서 인간의 욕, 그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욕망,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소유욕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도덕 윤리를 강조하게 되면은 그 인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그것도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예전에 그 법정이라고 한 스님 아시죠? 무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소유를 어떻게 삽니까? 법정 자기는 뭐 무소유였나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 써가지고 책 팔고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의 일부는 김대중이한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이 박정희와 이 군인들의 사상,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 소유욕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추구를 합니다. 부국강병이 역시 나라가 됩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는 500년 내에 부국강병이란 말조차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학생 지식인들은 그 인간의 그 이 욕망, 소유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부국강병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기서 인욕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 생물학적 욕망 이게 아닙니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서양의 근대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인욕의 해방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존 노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재산과 자유,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유, 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이거에 대한 권리, 이걸 갖다가 천부인권이라고 했습니다. 내추럴 라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자학자, 조선시대 주자학자들이 보면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해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욕에 속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부정돼야 돼. 부정돼야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가지는 것보다 국가나 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헌신하고 던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리 주장보다는 권리의 포기,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중시했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대인들은, 근대 자유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근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종자가 생겨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풀어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근대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전부 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대화란 뭔가? 인간의 소유욕,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근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전통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화가 아름답다 이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대화는 저속한 겁니다. 그 저속한 겁니다. 고단 넘어가, 인욕의 중심에 항상 나하고 남과 다른 나, 자아, 내가 내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이 항상 거기에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광패라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조선조 주자학의 핵심 명제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증하자입니다. 인욕을 막아야 돼. 모든 소유욕은 전부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같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법정이 무소유를 주장하니까 한국의 학생 지식인들이 법정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소유 상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60년대 이후 오늘의 일까지 학생 지식인들의 사상은 주자학의 울타리를 제가 보기에 크게 멀리 벗어나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좌파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정희와 군인들의 사상은 주자학의 전통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이룩한 근대화 혁명은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상적 혁명이었습니다. 법정인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뭔가? 법정인은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법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가 시종일관, 철저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박정희는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그 문사가 아니고 조선조 내내 천시받던 무사 혹은 전사였습니다. 조선시대 군인은 천민입니다. 중국의 군인도 천민입니다. 유교 국가의 군인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사적 예외현상입니다. 박정희는 1917년에 아주 경상도 벽촌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32년에 보통학교 졸업, 그리고 대구사범 졸업, 3년간 문경에서 교사생활, 40년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4년에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45년에 만주군 중위가 됩니다. 46년에 해방하고 나서 국방경비사관학교 육사 2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남로당 군사총책이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숙군에 걸려가지고 해임을 당합니다. 원래는 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를 집어넣었던 특무대장, 그 당시에는 특무대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창룡 장군이 백선엽 장군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살려주자고.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살려주자고. 그래서 박정희가 살아났습니다. 그 박정희를 살린 김창룡 장군의 따님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김미영 선생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6.25 중에 소령으로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육군 소장의 군복을 입고 5.16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합니다. 박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순신과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고 아주 매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에서 교사 노릇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긴 칼을 차고 싶어서, 박정희 자신의 말입니다. 긴 칼을 차고 싶어서 만주로 가버립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본 육사에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주군관학교에도 혈서까지 써가지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이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혈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만주의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거를 본 어느 한국인 그 일본군 장교가 주선을 합니다. 그 장교 덕분에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만주군관학교의 2기입니다. 군인이 뭐길래? 지금도 한국 사람들 군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인이라면 군발이라고 생각한 군발이란 말을 씁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가신 분들은 아마 서울 출신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대개 가난한 시골 출신이 많았을 겁니다. 당시 수제들만 가는 사범학교 출신. 라는 그 경력과 좋은 직장, 그 당시에 국민학 초등학교 교사는 신이 숨겨놓은 직장 그런 거였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혈서까지 쓰면서 왜 사관학교를 가느냐. 친일을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좌파가 이를 이야기합니다. 친일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은 문경의 초등학교에 그냥 남아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좌파의 그 해석은 뭔가 하면 사실은 명예훼손입니다.
명예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친일을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박정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기록 이런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정희 주변에 누군가가 아 박정희는 친일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만주 왔어. 그래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세기 초에 걸쳐가지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망국의 원인에 뭐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통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주자기 지배했던 유교국가 조선이 너무 문약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인은 아주 뭐 하여튼 전신 군역은 천역이었습니다. 상민이나 노비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양반은 군대 갈 의무가 없었습니다. 귀족이 양반은 귀족입니다. 귀족이 군대 안 가는 나라 즉 세계사에서 조선하고 중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까? 유럽에서는 유럽의 귀족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일단 유사시에 나와가지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유럽의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 존중받는 거죠. 그럼 군인이 존중받고 이거는 유럽이나 일본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국가라는 게 이런 뭐 국가가 뭐겠습니까? 국가가 뭡니까? 국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온갖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걸로 한국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원래 뭔 줄 아십니까? 국가는 전쟁 속에서 생겨납니다. 전쟁 속에서. 전쟁이 없었다면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은 제일 큰 임무가 뭔 줄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래 뭐겠습니까? 국가는 뭐겠습니까? 전투 조직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전투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배층은 항상 전사들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사 공통입니다. 세계사 공통입니다. 히랍 로마 이래 근대 이래까지 유럽의 확고한 전통이고 일본의 확고한 전통입니다. 중국이나 조선에 온 유럽인들은 가장 고귀한 신분에 속하는 군인이 유럽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제일 존경받는 사람, 남자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 뭐냐? 군인입니다. 근대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제일 좋아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 철학자입니다. 군대 가는 일이었습니다. 군대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중국에 와보고 6만 청초에 와서 보고 군인이 천민인 걸 보고 원래 나답해집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유교가 중국 사회에 끼친 제일 큰 영향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입니다. 전투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그런 전통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군인이 지배층이 되는 그런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군인이 아니고 공부자라는 지식인, 학생 지식인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유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안 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중국보다 더 철저한 유교 국가, 조선이 50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문약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총독부에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학교에 가끔 학교에서 군사 훈련 시키자고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씁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거절합니다. 총독부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죠.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다가 군사훈련을 실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그는 카터 에커트의 표현입니다. 군사화되기 시작했다. 밀리터라이즈 되기 시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박정희가 그 만주국관학교에 간 것은 이런 한국 사회의 군사화 죄송합니다. 군사화 분위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 아 군사훈련하자라고 하는 이런 흐름하고 맞물려 가지고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쁘게만 볼 수 있을까? 나쁘게만 볼 수 있을까? 저는 나쁘게만 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친일이지만은 미래의 우리 독립국가를 위한 준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나쁘게만 봅니까? 좌파는 이건 뭐 아주 질색을 합니다. 군사학은 군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고급 장교가 되려면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군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군사학은 물리학이나 기계공학처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군사학을 배우려니 배울 때가 있어야죠.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에 그 유학생을 보내겠다고 그 한마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절했습니다. 안 받아줬습니다. 20년대, 30년대 중국에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황포공관학교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준이 일본에 훨씬 미달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군사학을 배운다는 거죠? 일본의 군사학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학입니다. 일본은 군사학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에도 시대 250년 동안, 에도 시대는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 1800 중반까지 250년을 의미합니다. 그 에도 시대 일본에는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중국보다 훨씬 다양했고 유럽보다도 더 다양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발달한 다양한 학문 가운데 중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학문의 에도 시대 학문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병학, 군사학입니다. 일본은 그 병학의 전통 위에다가 유럽의 군사학,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특히 독일의 군사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군사학의 수준은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런 걸 아니까 그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런 데 가는 겁니다. 일본 육사 시절에 박정희는 과묵했습니다.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노시움 시대에 군사학 말고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군 군번 1번이 이형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동경에서 일본 육사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휴일이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은공의 집에 갔습니다. 이은공의 집에 가면 별세계 일본 육사 출신 중장입니다. 그러면 항상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하고 나서 한국 학생들이 가자 그 집에 가니까 유창한 한국말로 우리 조선이 이시 조선이 군사
문제를 소홀히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대단히 미안하다고 이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식민지 조선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 군사학을 배우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무장 독립운동은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한창 때 병력 수가 700만입니다. 무슨 수로 무장 투쟁을 하자는 겁니까? 일본 사관학교에 가서 일본의 군사학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제시대 내도록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만주군관학교에 나온 분이 47명입니다. 39년부터 45년까지 47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월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사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제 말기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다 합쳐봐야 60명이 되질 않습니다. 박정희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했던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사관학교에 간 것이 이게 무슨 이게 친일입니까?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어느 식민지든지 식민본국으로부터 배우지 않고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식민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식민본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민본국보다 힘이 없어서 무식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식민본국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옥스퍼드에 가서 배우고 하버드에 가서 배우고 동경대학에 가서 배우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보다 무장투쟁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라는 이런 역사적 배경보다 훨씬 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이란 뭐냐? 군인이란 죽은 혹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자. 자기 조국을 위해 죽는 자. 그 자가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을, 이런 군인 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도입니다. 무사도에 관한 책, 어느 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무라이라는 뭔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는 꿈이 보통학교 다닐 때, 사범학교 다닐 때 그 일본 역사책에 나오는 영웅적인 사무라이들한테 아주 매료됐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 이거는 무사도만, 일본의 무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군인의 보편적인 본질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 죽으려고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군인의 아주 본질입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 그 나오는 그 무사도 죽는 것이 사무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무라이의 원형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거침없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군인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일본 문화 가운데 가장 먼저 서양에 소개돼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선불교, 또 하나는 무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두 가지는 선불교하고 무사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적이냐? 자기 소유적 차원의 자아, 그 자아,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인욕, 이기적인 그 마음의 주체가 되는 그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것. 그 점에서 선불교하고 이 무사도는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 포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죽음 앞에서 조용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조용하려면 언제라도 늘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군인은 항상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이래 생각을 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인욕이 무의미해집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그 마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데 더 많이 가진 분들은 뭐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군인 정신은 인욕을 떠나서 성립하지 않지만 동시에 인욕을 멀리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철저하게 인욕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인은 언제나 죽을 각오로 살면서 죽음 앞에 초연하기 때문에 인욕의 세계를 멀리 초월합니다. 군인은 인욕의 해방과 함께 시작되는 근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인욕을 멀리 넘어섬으로써 근대 세계를 멀등히 초월합니다. 일본의 무사도는 선불교와 함께 이 점을 아주 강조하는데 명치 이후 일본군은 이런 전통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에게도 군인 정신의 초연한 측면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군인 정신의 양면성은 박정희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대화, 즉 산업화와 민주화는 전적으로 인욕의 세계에 속합니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박정희는 유신 시절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휘호를 아주 자주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정희는 군인 정신의 본질에 아주 충실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박정희는 죽음의 고비마다 아주 초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즉 제 지도 교수님이 유럽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70년대 초중반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하는 장면을 보다가 총소리가 납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아수라장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연설을 끝까지 나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사람 다른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박정희한테 매료된 첫 번째 이유가 박정희는 죽음 앞에서 처연하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박정희를 존경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949년에 숙군 때 백선엽 장군에게 박정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의 모습이 삶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너무나 평온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이 사람 그냥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총에 맞았을 때 또 박정희는 조연했습니다. 총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자기 옆에 있었던 두 여자 심수봉 씨하고 신모 씨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신재순 맞아요. 신재순 씨죠. 예. 이 신재순 씨의 말이
이건 조갑재 씨 책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해탈한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16이 일어날 5.16 새벽에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총알이 날아올 때 건널 때도 박정희는 총알이 핑핑 날아오는데 그냥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죽음 앞에 조용한 걸 보고 제가 매료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조용한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아, 난 죽어도 좋아, 상관없어, 죽여봐, 입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욕심도 없고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두렵다,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내한테 삶에 대한 집착이 있다, 아직도 죽기를 싫어한다 이 뜻입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면 두려운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모든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에 거울처럼 맑고 고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저는 엄청난 지혜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혜란 뭡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맑고 고요한 마음, 그거는 지혜의 원천이고 또 용기의 원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통찰력, 어마어마한 용기, 어마어마한 지혜, 원천이 도대체 뭘까? 박정희 천재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천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이분이 죽음 앞에서 조용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분의 지혜와 용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 추정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와 인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인적인 힘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나 명상의 힘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그런 힘이 박정희가 18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승만 대통령도 늘 기도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도자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밖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군인 정신은 결사적인 조국회로 나타났습니다. 결사적인 조국회가 5.16 당시 박정희 이하 젊은 장교 집단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었습니다. 승진에 대한 불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분들이 5.16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일반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학자나 기자들이 5.16에 대해서 쓰면 대개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뭐 성신에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또는 뭐 권력 이욕 때문에 군사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권력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성진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목숨을 걸 때는 성진이고 권력 이런 거 초월하는 겁니다. 학자나 기자들은 목숨을 걸 때 사사로운 욕망을 벗어난다. 그걸 초월한다. 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뭘 해본 적이 없어.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할 때에는 사심 없습니다. 사심이 있다면 목숨 덜 걸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문사와 무사의 차이인 거죠. 이 문사의 한계입니다. 이 공부 잘하는 이 문사들, 지식인들의 한계입니다. 청년 박정희의 사상적 방황.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서의 박정희는 다른 생도들과 다른 가장 진지한 일본말로 마지매, 가장 마지매한 모범 생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터 에커트가 하는 말입니다. 카터 에커트, 지금까지 나온 박정희에 관한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 하버드 대학의 카터 에커트가 쓴 박정희 and 모던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는데 이분이 수십 년을 소모를 했습니다. 박정희와 관련되는 사람을 수십 년에 샅샅이 찾으면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일본 육사 만주군관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대만으로, 만주로, 일본으로 온 데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조갑재야 씨를 책을 보면 아, 이게 좀 구멍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관생도 시절에 박정희를 아주 면밀히 추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박정희는 마지매한 생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매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와 같이 사관학교를 다녔던 한국과 만주와 일본의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던 카트 에커트에 따르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한국 책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주군관학교 교장 나구모 신이치로 중장은 박정희를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생도들은 그 육군 중장 교장을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이 육군 중장이 박정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심한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구모 신이치로 교장의 아들도 일본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나구모 신이치로 이 사람도 물론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박정희하고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몇 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먼저 일본 육사를 졸업해가지고 만주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박정희 온다. 너 오늘 박정희 옆에 앉아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박정희 앞에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을 카트 에커트가 동경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박정희가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격렬한 에너지. 영어로는 fierce 에너지입니다. fierce 에너지. 그리고 일본말로 강한 기백. 우리말로 강인한 기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백이 아주 인상 깊다. 이래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렬한 에너지와 강한 기백.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바로 이 격렬한 에너지와 강한 기백 이게 조선의 주자학자들한테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문약했습니다. 이런 기백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맹자의 고현지기는 도의, 즉 유교 윤리의 바탕을 두고 나오는 것이라고 맹자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이 기백은 유교 윤리가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던짐으로써 윤리마저 초월한 차원에서 나오는 고현지기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철두철미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는 좀 아직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도덕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인욕의 해방에서 유래되는 근대 세속주의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 초연해짐으로써 인욕의 세계를 멀리 넘어서는 군인 정신의 초탈적 본질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대구사범 시절부터 사회주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주군관학교 시절에는 만날 때마다 사회주의에 대해 말하더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정일범과 이한림의 증언입니다. 이한림은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 동기입니다. 정일권은 정식 만주군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만주군관학교 이전에 단기과정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만주에서 박정희가 정일권하고 상당히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만주군관학교에 중국인 생도들 다수가 공산당 비밀조직에 가입했고 중국 공산당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만주 시절 중국어가 유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중국인 생도들을 통해 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박정희가 원래 좌익이 아니었는데 둘째 형 박상희가 11폭동 때 경찰 총에 맞아 죽는 바람에 남도당에 가입했다는 통설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도당 군사 총책이었던 건 맞지만은 박정희는 늦어도 만주군관학교 시절에는 이미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는 어떻게 사회주의에서 벗어났을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과묵한 분이라가지고 이런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첫째,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남로당 내부를 들여다보고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로당과 북한의 소련에 대한 종속성, 비자주성에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욕망하는 인간의 현실, 즉 인욕의 현실에 대해 이걸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박정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결사적 조국으로 무장한 그의 민족주의는 마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와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스 레닌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었습니다. 보편주의를 지향, 인류 보편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정희가 마크스 레닌주의하고는 자기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군 작업에 걸려들자 박정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숙군 대상에서 풀려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는 공산주의와 작별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관으로 복직해가지고 육군본부 작전국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박정희는 김종필과 함께 북한군의 남침 시기와 남침 경로를 6개월 전에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면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나 이 한국군과 정부, 한국 정부는 이걸 무시했었죠. 그리고 6.25가 발발하자 박정희는 이 사람 월북할지 모른다고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국군과 함께 남하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공산주의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제 박정희의 사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에서 멀어집니다. 아울러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1930년대 일본의 마지막 청년 장교들이 벌린 소아 유신의 파시즘, 군국주의, 밀리터리즘하고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파시즘은 이게 뭐 히틀러의 무솔리니건 히틀러가 다 사회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치즘은 내셔널 소셜리즘입니다. 내셔널 소셜리즘. 그래서 이거하고도 선을 아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박정희는 간혹 일본 청년 장교들의 2.16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 유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아 유신이 초고하던 일본 중심의 군국주의적 팽창에 대해서 박정희는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카터 엘커트 책이 가장 잘 쓴 책이라고 했는데 이 책의 그 전체가 뭔가 하면 이 책의 전체 핵심 요지가 뭔가 하면 박정희는 일본 군국주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겉으로 보면은 카터 에커트의 말대로 일본 군국주의의 아들입니다. 내면 세계는 일본 군국주의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박정희의 사상의 핵심이 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소화 유신 때 일본 청년 장교들의 그 군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그 욕망 여기에 대해서 문건만큼도 동의했을 리가 없습니다. 박정희의 꿈이 뭐냐? 1963년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 복지국가 이야기를 무수히 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카터 에커트가 군국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틀린 거죠. 한국의 좌파들도 박정희를 일본을 친일파 군국주의의 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박정희의 민족 중흥은 그러니까 군국주의 혹은 제국주의하고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박정희는 이야기합니다. 국민교육 현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국가와 민족만 강조하고 개인의 차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류의 차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박정희는 1950년대 10년 동안 전쟁과 자유당 정권의 난맥상을 경험하면서 울분 속에서 인간과 역사, 사회와 국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반성을 하고 조국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색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 결과 5.16 이후 저서와 연설문 속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박정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제가 볼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60년대 초에 쓴 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심지어 10월 유신도 저는 그 속에 예비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 지식인들의 저항이 그의 예상을 넘어서 매우 심각했습니다. 설득이 불가능한 지식인들의 이상주의, 도덕주의, 사회주의 이것을 박정희는 물리적 힘으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식인들의 이상주의, 도덕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좌파 만나면 설득하려 들지요? 바보짓입니다. 네. 설득 못합니다. 깡패는 설득할 수 있지만 지식인은 설득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깡패는 주먹으로 살고 말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은
말로 먹고 삽니다. 지식인들은 자기 말이 씹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 지식인 만나면 절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억의 주변, 이거 실패를 냅니다. 결국 학생 지식인들의 이상주의, 도덕주의, 사회주의에 밀려가지고 박정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박정희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이미 각오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영웅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김일성은 어떤 인간인가? 자기가 죽지 않는 길만, 자기가 사는 길로만 갔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민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영웅입니까? 쓰레기지, 그게. 쓰레기 아니고 쓰레기. 근대화 이념과 군사력의 결합, 그리고 계속되는 쿠데타. 사상사적으로 보면 박정희는 19세기 말 개화파의 후예입니다. 김옥균의 후예가 박정희라고 보면 됩니다. 5.16 군사혁명은 1894년 김옥균의 갑신정변을 개선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은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옥균이 죽어서 환생한 것이 박정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5.16과 갑신정변은 하나는 성공하고 다른 하나는 실패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그 당시 말로는 개화죠. 개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근대화하고 개화하고, 근대화는 또 뭐냐? 웨스터니제이션, 서구화입니다. 서구화에 다른 근대화는 없습니다. 박정희가 그런 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김옥균은 10년 넘게 일본을 왕래하면서 근대화된 일본의 위용을 익히 알았고 근대화의 이념을 투철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이념이 저절로 현실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념을 실현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옥균에게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이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었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5.16 군사혁명은 김옥균의 이념, 김옥균의 꿈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6을 계기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근대화의 이념이 자신을 실현해줄 힘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5.16이 갖는 우리 민족사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대화의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해줄 수 있는 힘, 군사력의 만남, 그것이 바로 5.16입니다. 즉, 즉 군사력의 유무와 명치유신과 갑신정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명치유신은 20대, 30대 변방 젊은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조낭양이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젊은 사무라이들은 칼을 차고 책을 읽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대화의 이념과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힘,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무라이들은 막부를 타도한 다음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시장과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근대화는 대체로 시장이 먼저 발달한 다음에 시장의 부르주아들이 정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유럽의 후발국과 독일처럼 강력한 정부가 먼저 들어선 다음에 이 정부가 시장을 만들고 그 확장을 했습니다. 젊은 사무라이들은 모두 목숨을 총에 갇혀 버리면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선 후기 이른바 실학자들이 책상 물림에 그친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실학이란 거 아시죠? 실학하고 박정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젊은 사무라이들의 결사적인 행동 덕분에 일본은 한 세대도 안 가가지고 세계 일강대회를
합류합니다. 5.16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혁명으로서 한국의 명치유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정황정부를 구성하여 경제제1주의를 내세우고 산업화를 추진해서 명치유신보다 더 혁혁한 세계사적 성공을 거둡니다. 저는 명치유신보다도 5.16이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명치유신 이전에 일본은 사실은 이미 근대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은 1600년대부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17세기에 일본은 유럽에서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유럽 문물을 네덜란드 통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 100만의 도시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근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명치유신이 한 건 뭔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유에서 더 큰 유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5.16은 뭘 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합니까? 저는 5.16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학생 지식인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격렬한 에너지와 그 강인한 기백마저 시들어버린 듯 합니다. 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예전의 그 총기가 좀 감소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학생 지식인들의 민족주의가 이상주의, 도덕주의, 사회주의가 결합할 때 박정희의 모든 정책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도구만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남북대결이 60년대, 70년대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3 사태 당시에 서울 물리대 지하서클에 러시아 말로 이스크라,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의 지하서클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서클은 표면상으로는 한일협상에 이것이 굴욕 외교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한일협상을 하고 일본과 경제협력을 할 경우에 한국의 경제는 좋아진다. 한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혁명의 기회는 멀어진다. 이것이 내면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이 서클에 가입했던 당시 철학과 학생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그분도 자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박정희의 그 수출 주도 발전 전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김우중 씨 밑에서 수출 업무를 하면서 70년대 중반쯤 가서야 아, 그게 박정희의 말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 지식인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 지식인들과의 싸움,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제일 힘든 싸움이 북한과의 싸움도 아니고 김공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학생 지식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박정희의 위대한 승치가 이루어졌습니다. 5.16 이후 박정희는 3중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빈곤과의 싸움, 북한과의 싸움, 그리고 학생들과의 싸움,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쿠데타를 거칩니다. 이 중에서도 10월 유신은 5.16보다도 더 힘들고 훨씬 더 고독했던 쿠데타였습니다. 박정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1975년 청와대를 찾은 대구사범 시절 일본인 은사에게 박정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갑제 시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는 5.16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관료제 정비입니다. 합리적인 국가 만들기. 박정희식 내셔널리즘인 거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유능한 관료들과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인을 육성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 능력과 성취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경쟁 원칙에 따라서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 능력 없으면 안 돼. 능력 있는 기업에만 몰아줬습니다. 그 기업이 뭐가 됐느냐? 재벌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1972년 8.3 조치입니다.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사채업자들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아주 빼뜨린 거죠. 빼뜨린 겁니다. 근데 이 덕분에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곧이어 10월 유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의 우뚝 서게선 기초는 이때 마련이 되는 것이죠. 박정희 사상의 핵심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자원주의의 결합입니다. 박정희는 50년대 이후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 사상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시간상 좀 어렵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종족적 차원의 낭만적 민족주의, 종족적 차원의 독일식 그 후진적 민족주의 이걸 벗어나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의 국가 건설을 중시하는 그 합리적 민족주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흐르게 됩니다. 5.16 이후 박정희 정부의 정책은 국가주의, 국가의 시장 개입과 자유주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났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정부의 시장 개입. 이때 박정희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부라고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했죠. 대단히 시장 친화적이었고, 심지어는 시장의 일부로서의 정부였습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재벌 기업, 대재벌 기업의 CEO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 맡기기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냐? 간단히 말하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를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아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느냐? 박정희 핵심 요직에는 군과 민을 안 가리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시장 경쟁의 원칙에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정부나 은행 이런 데 일했던 분들 여러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없었답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뭐 당연히 부패했겠지. 그런데 절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패하지 아니한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한국 현대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박정희였다는 겁니다. 박정희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적 틀은 박정희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부로 보는 개발국가론, 디벨롭멘탈 스테이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독재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독재는 이미 대중이 이미 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매스 딕테이터십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는 이런 이론 가지고는 저는 박정희 정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과연 권위주의 정부였던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을 선동하는 히틀러처럼 독재 정부였는가, 박정희 정부를 권위주의적 정부 혹은 독재 정부로 보는 개발 독재론과 대중 독재론 속에도 여전히 저는 학생 지식인들의 이상주의, 도덕주의, 사회주의 이런 편견이 저는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생 지식인들의 그 이념적 편견 그리고 오만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당시 한국 안팎의 경제 상황과 안보 정세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박정희의 정책은 정책적 선택은 불가피했고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정당했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아직 저한테도 아직 희망 상황입니다만 이 일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1917년에 임반석 씨가 그 하버드에서 제출한 그 자주 국방에 관한 논문입니다. 저는 임반석 씨가 2018년인가 싶은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이 자기 논문을 주고 갔습니다. 그때까지 안 보고 있다가 요번에 봤습니다. 그 보고 아 그 되게 미안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개발 독재론에 제동을 겁니다. 지금 우파 쪽의 박정희론의 대부분은 이 개발 국가로, 발전 국가로,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이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학생 지식인들의 60년대에는 박정희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혼용이 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 발전을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에 아주 몰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신 이후에 자꾸 국가주의의 비중이 좀 커져나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말 이후에 안보 상황이 아주 급변을 합니다. 미군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박정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일개 사단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도발은 뭐 频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박정희가 올라온 폐망했고 이걸 보고 과감하게 10월 유신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10월 유신은 너무너무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목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는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6 이후 박정희의 정책적 기조이고 일련의 쿠데타의 근본 동기입니다. 목적은 항상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유를 부정한 것입니까? 자유를 부정한 것입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라고 하면서 박정희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학생 지식인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을 거의 죽이지 않았다.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도의 독재자라면 최소한 몇만 명은 죽여야 됩니다. 10만 명, 20만 명. 김일성이 얼마를 죽였습니까? 300만. 김일성이 죽이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낸 위대한 독재자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만 추구했던
김일성과 같은 나쁜 의미의 독재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잘 알고도 기꺼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 의해 살해된 비극적 영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마 사태 때 나온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 박정희가 낳은 자식입니다. 박정희가 산업화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아들입니다. 박정희의 아들이 박정희를 박정희 목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자신의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 자유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결합은 애당초 모순적인 결합입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자유는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없는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스스로를 제한한다. 상당히 표현이 철학적이죠. 박정희는 자유는 스스로를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 철학은 한국적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봉자였던 박정희는 5.16 당시부터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위대한 사상가라고 저는 부르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시켰고 그 결과는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가 남긴 글 속에서 그의 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교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풍부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이후 자유를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은 박정희 한 사람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박정희의 자유 위에는 이승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은 연구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글에 대한 독해와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